국정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윤석열 캠프에서 코로나 회복 특별위원장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포천 가평의 최춘식 국회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유세 6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만, 어떤 대통령을 모셔야만 좋은 세상이 올지, 그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아주 말썽 짧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쯤 되면은 배가 고픕니다. 저 배가 고파서 이 허리띠 하나 좀 지났는데요. 배가 고픈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밥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지난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에 어떤 짓을 했습니까? 지금 세상에 보도되고 유튜브를 타고 다니는 것처럼 그들은 자기들이 먹어야 밥을 자기들 돈으로 사먹지 않고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가족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정당한 곳에 공적인 곳에 써야 될 그 돈으로 자기들의 사익의 사용을 위해서 썼습니다. 사랑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우리의 공무원이 무엇입니까? 공무원은 정말 공적인 일을 하고 공적인 일에 모든 자기 노력을 투입해야 될 사람들이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돈은 공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도지사 시절에 공공의 일을 위해서 투입해달라는 그 공무원을 본인의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게 했고, 거기에 나오는 법인카드를 줘서 그것으로 밥을 사먹게 했습니다. 이것은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횡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회사의 물건을 훔쳤을 때 그것을 우리는 횡령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에 투입되어야 될 그 예산을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에 투입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어떤 돈으로 밥을 먹게 합니까? 내가 정당하게 버는 돈으로, 내가 정당하게 받은 그 공급으로 여러분들 가족을 먹고 살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가족들이, 가장들이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될 그 직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당한 돈으로 밥 먹고 살아야죠! 정당한 돈으로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 나라 대통령이 될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는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장태에서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후보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밥을 할 수 있는 사람, 가족들에게 내가 손수 밥을 지어주고 반찬을 만들어서
다시 먹자고 내밀 수 있는 그런 정겨운 사람, 정당한 밥을 먹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이 바로 윤석열 후보입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집에서 소주 한 잔 곁들일 때 안주가 모자라면 내가 선수 라면 몇 개 끓여가지고 거기에다 김치 넣어서 털털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윤석열 후보입니다. 여러분, 몰래 법인카드로 내 가족에게 밥을 사줄 수 있는 그 사람과 내가 선수 라면 끓여서 친구 접대하고 내가 선수 밥을 지어서 내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좋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자, 윤석열이 맞습니까? 이재명이 맞습니까? 윤석열! 그래서 우리는 3월 9일 날 반드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내 가족과 내 친구를 위해서 라면을 끓이고 밥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후보를 3월 9일 날 반드시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모셔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3월 9일 그 날이 우리의 역사가 바뀌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뀌는 날입니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힘차게 뛰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의를 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만드는 3월 9일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윤석열 후보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고 밝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자, 제가 구호 외치고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세 번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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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